포도는 이제 시중에서 구해서 모두 다 떼어낸 후에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서 농약 성분 등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서 흐르는 물에 베이킹 파우더를 다시 씻어내야 되겠죠. 깨끗하게 씻어진 포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믹서에 넣고 갈아주면 되는데요. 포도즙으로 만들어지면 1리터 정도에서 주면 됩니다. 막걸리는 한 2리터 정도 할 거고요. 포도즙은 2:1 비율로 1리터. 그리고 발효를 시킬 병은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해서 잡균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안전하게 발효가 됩니다. 여기에 포도 막걸리 식초를 만들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물에 이제 잘 헹궈낸 용기가 되겠고요. 아까 이제 포도를 갈아서 1리터를 만든 포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막걸리. 일단 이제 생막걸리를 보통 시중에서는 750ml 짜리 3병 정도를 구하면 되는데요. 밑에 앙금까지 잘 이렇게 흔들어서 2리터 이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서 지금 이제 잘 흔들어 놓은 이제 막걸리니까요. 막걸리를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서 우선 막걸리를 용기에 넣습니다. 막걸리는 이제 시중에서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구하시는 게 더 발효가 잘 되고 식초도 잘 만들어지겠습니다. 여기에 1리터 양만큼 갈아놓은 포도즙을 조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누룩을 구할 수 있으면 누룩을 이용하셔도 되고 이게 누룩인데요. 누룩이 없으면 시중에서 빵을 만드는 효모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누룩을 세 숟가락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깨끗한 나무막대로 누룩이 골고루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줍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제 누룩이 이제 덩어리를 형성해서 이제 뭉치는데요. 위에를 잘 저어주셔서 누룩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저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섞어 놓기만 하면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뚜껑은 원래 있는 뚜껑으로 닫으시면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발효가 진행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가스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직포, 면포를 이용해서 뚜껑을 해서 잘 봉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지 않으시면 초파리가 이렇게 많이 꼬여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25도에서 30도 정도 보관을 해놓으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햇볕에 직접 노출이 안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초상균 발효가 잘 되거든요. 2-3일에 한 번씩 깨끗한 막대를 이용해서 2-3일에 한 번씩 저어주시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맨 위에 초막이 형성되고 처음에는 지금 여기 지금 막걸리인데 알코올이 발효가 진행되면서 아세트산으로 변하면서 식초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 달 정도만 보관해 놓으면 아주 맛있는 포도 막걸리 식초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방금 만들어 놓은 포도 막걸리 식초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포도가 가라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위로 다 떠 있고 부글부글 가스가 만들어지면서 발효가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부글부글 끓고 있네요. 이 상태로 한 달 동안 보관을 하고 2-3일에 한 번씩 막대로 밑바닥까지 계속 저어주면 한 달이면 완성됩니다. 그럼 한 달 뒤에 완성된 포도 막걸리 식초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